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우리 뭡니까? 맥댐을 찍고 싶은 자의, 아이고, 템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09레벨인데요. 저 도대체 42,000대로군요. 야. 반지가 화려하군요. 야. 벌써부터 빛이 납니다. 야야. 33%. 작을 다시 해야 되네요. 구미호 쌍레전드 리임으로. 야, 깔끔하네요. 야, 씨, 아주 깔끔하네. 야, 성배가 약하네. 성배가 좀 빈약하군요. 예. 제가 나오에 끼고 있는 성배랑 비슷하군요. 33%. 야, 7에 56점. 야, 씨. 22성. 루시드. 00 힘에, 5501호군. 위대한 루시드를 박았지만은 모든 스킬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도미네이터. 야, 깔끔하네서 30%네요. 나이트 엘른. 모자 30% 띄우기가 쉽지가 않죠. 3위. 이거는 딱 그렇네. 17성이네. 야, 쌍레전드이긴 쌍레전드인데. 야, 아래 이탈이 떠서 아래 7%가 나왔네. 야. 엄청난데 이거는. 야, 에디 크리 힘힘. 야. 숄더. 자기 좋은 자기네. 공공방에 공공임. 야, 에디 030% 이템이었군요. 에이디 030%. 야, 씨. 어마무시한. 야. 야. 깔끔하네, 깔끔해. 원래 9작밖에 안 되나? 그런가? 여기서 맥댐 더 좋은 템을 가져오려면. 야.
일단은 좀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링크가 없죠. 링크가 이제 메모장 들어와야 되겠구만. 여기서 수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석규 왕님 별풍선 200개 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먼치도 큰 손을 만났군요. 예예. 예. 아 수국 깨드림 되는 겁니까? 안 되겠군요. 수국 깨러 가야 되겠군요. 아,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링크가 아 나 메모장을 키고 싶은데 링 먹었어요. 일단 아이템을 먼저 할까? 아이템으로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아 리레링 4레벨을 사셨군요. 아이템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좋긴 해도 역시 놀장은 놀장이다. 놀장은 농장인 것 같고 이왕 바꾸는 거에 놀장은 놀장이다. 맞아. 얘네 얘 이런 것들은 그거 추업이 이거라서 그 다음에. 아 근데 이런거는 아니다.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야 그죠. 놀장은 놀장이긴 하죠. 그 다음 뭡니까? 예예. 그 다음 뭐 있나요? 그 다음 되게 크게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반지밖에 없어 보인다. 파플라투스 마크. 여긴 스카니아서 보입니다. 아 하트 하트 하트에 매지컬 적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 매지컬 적 실블링 할 거면은 새로 사야 돼가지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스칼렐링인 것 같은데, 그죠? 스칼렐링 반지 하나가 딱 스칼렐링 자리가 하나가 남겠네. 아 스칼렐링 매물이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스칼렐링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다음 뭐 사실상 액세서리는 뭐 놀장이죠. 뭐. 아 이게 좋다. 야 그 다음 뭐 사실상 15성이긴 한데 사실상 15성이긴 한데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갈 만한 게 안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갈 만한 게 안 보여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추억 같은 거는 돼 있는 걸 해가지고 뭐 직접 하는 수밖에 없이 더 높은 거 가져오려고. 그 다음요, 이거는 22성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 성렬전들이 다 해놓고서는 이걸 다시 놀자고 한다고요? 차라리 22성이 낫지 않을까? 145제면은 비슷하지 않나? 140제는 놀장이 더 좋거든요. 145제는 나도 잘 모르겠네.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 저도 이렇게 템을 맞춰보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해서 뭐 하나가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요 정도가 될 것 같다, 일단은. 그죠? 제일 많이 오르는 라인업인 것 같아. 그죠? 이 라인업이 제일 많이 오르는 라인업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라인업이 제일 많이 오르는 라인업인 것 같아.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반지는 뭐 놀장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요. 스탯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놀장이 한 120까지 더 높게도 나오니까. 예예. 사실상 10몇 올리자고 요거 먼저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놀 12성짜리 반지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배치 따셔야겠네요. 퀘스트 하고 계시겠지요? 벌써부터. 혹시 뭐요? 치료 배치. 아, 오케이. 아, 치료 배치 뭔지 모르시는구나. 아, 치료의 배치라고. 아, 네이버에 검색해. 치료 배치. 치료 배치는 시간과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낀 거 나와 있는 스샷없나? 아, 여깄다. 아, 리니지 하시는 분이었군요. 아, 나 멈췄다. 아, 제가 지금 제접을 한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안 끈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아, 치료 배지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간단하게 이 몬스터 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계시지요? 몬스터 파크라고 이거를 다 깨기면은 치료 배지를 하나 줍니다. 아, 치료 배지라는 몬스터 파크 배지라고 그러나? 배지를 하나 줍니다.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7번씩 이제 메이플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방무가 세트로 올라갔거든요. 왜 저 안 보입니까? 아, 여기 있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깨면은 배지를 주던데요. 이거 말고, 아, 훈장을 주는데, 훈장을 따고서는 배지를 따야 되는데, 배지는 어떻게 따냐면요. 아, 여기서, 기타, 배지. 아, 장신구, 배지. 일식, 백천만, 십만, 백오천만. 배지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유일별로 배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 갔습니까 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어디 갔습니까? 예예. 2, 3, 4. 오요. 1, 2, 3, 4, 5, 6, 7.
여기도 누가 샀네. 5월 4일에 이렇게 7개 배치를 모으면요 배치를 줍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 제가 지금 그게 멈춰가지고 이거 7개하고 저거 다 돌면은 세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왕님 별풍선 100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방무 효과의 세트가 생기기 때문에 저거는 급한 건 아니고 사실상 일단 몬스터 파크 7번씩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링크를 좀 키우셔야 되는데요. 링크 여기서 없는 게 루미너스 제로, 루미너스 제로, 일리움, 카데나, 아크. 이게 데미지가 막 10%씩 올라가는 그런 스킬이라 가지고 여러 개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공이 올라가는 키네시스의 크뎀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유니온이라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해드려야겠군요. 이건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굳이 위로 올리실 필요 없고 바꾸는 거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힘 공격력으로 바꿔주시면은 깔끔한 라인업이 가능하답니다. 예, 그 다음 쪽으로는 이제 링크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유니온하고 링크가 일단 우선시 될 것 같네요. 예, 예. 근데 왜 핑크빈 모자는 교관대에 따로 껴주셨군요. 아, 이거 핑크빈 모자 아니구나. 레벨업, 포스, 링크, 유니온.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템은 요 정도 될 것 같아. 이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일단 본캐 레벨업을 하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디죠? 키 세팅? 본캐를 먼저 힘드시겠지만은, 아 8레벨 230 230을 찍으신 다음에 이거 230을 찍으신 다음에 이거 뭐야 심볼 업 하시면서 여유롭게 링크 하나씩 키워나가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일단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은 좀 바꿔주면서 템 기다리면서 유니온 이제 이거 레벨업 하고 심볼을 올려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링크 중에 에반 링크가 없긴 하지. 아 이거는 뭐 시간 때려박으면 레벨업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링크 레벨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에반 링크 하나 키운 다음에 일단 230부터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메이플은 이제 아이템이 아이템이지만은 아이템이 다 맞춰준다고 세지긴 하겠지만 약간 장벽이 있어요. 똑같은 템을 하는데도 똑같은 효율이 똑같은 데미지가 안 나오거든요. 마치 예시를 들자면은 잘 보십시오. 저랑 여기가 크리 67% 아닙니까 지금. 그죠? 제가 이 캐릭터 들어가면은 크리가 20%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예. 아마 제 생각인데 레벨업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 55,000대 들어가지 않을까요? 레벨업하고 링크 들어가면은 55,000대까지는 들어갈, 신부라고 하면 한 55,000대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유니온하고 하면 55,000? 6만?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 지금은 4점이지만은 55,000, 6만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 링크 유니온하고 레벨 올라가면 55,000, 6만대까지 들어갈 것 같아.
제가 이 캐릭터 최상의 스펙까지 올라가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에반 링크를 키운다. 에반 링크를 2레벨까지 키운 다음에 일단은 레벨을 235 찍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빡세면은 난 235가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에반 링크를 키운다. 두 번째 235를 한다. 세 번째 신부를 올리면서 유니온 육성을 들어간다. 제일 이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의견.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나오는 거는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이제 하나씩 사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 235가 쉽지가 않죠.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답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이상적인 것 같네요. 예, 예. 12억 뜨는 겁니까 이거? 아 11억 나오네 데미지가. 야 여기서 11억이면은 아 누가 봐도 마지막까지는 원킬이 날 것 같군요.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아, 코어 강화. 아, 그러네. 아니. 누구요? 석규 왕님 별풍선 100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한데? 이상하죠. 이거 저가 이상한 거 아니죠? 이상한데? 젠팩업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습니까? 아 그래요. 파이널 어택은 서비스입니까?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는. 비욘드 다크 임페일. 비욘드 다크 임페일. 패스. 군군일 패스. 다크 신서시스 패스. 파이널 어택만 25개네. 보죠. 아, 그렇군요.
아, 어차피 뭐 이제 더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하면 되겠지. 느긋하게 하시면 될 것 같네. 슬샵을 강화하셨네. 시간초밖에 안 늘어난 건데. 아, 로프 커넥터 13레벨. 슬심 12레벨까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30에서 235를 찍는다. 에반을 먼저 키우고, 230에서 235 찍고, 심볼 캐스트 하면서 유니온을 육성한다. 네 번째, 그냥 중간에 아이템을 구매하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해 나가신다면 최고의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